방송 예. 네. 예. 아, 껴안아야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딱 안아왔다가요. 딱 안아서. 갑시다. 갑시다. 아, 빨리 와. 빨리 와. 찾아봐. 좀 새벽에 그냥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헬스 좀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그냥 이제 잘 먹는다 이지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잘 먹는지도 몰라요. 어깨 운동을 했는데 항상 다음날 승모근이 존나 아파요. 그리고 하체를 하더라도 다음날 하체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존나 아파요. 그런 감성으로 그냥 이제 패급들끼리 모여서 운동하고 밥 먹는 게 살 조금이라도 덜 찌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모인 거예요. 간장님이랑 술 취한 아재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아니 술 취한 아재는요? 아재요! 아재요! 아, 나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안 맞는데? 아니, 난 진짜 안 맞는 게. 아, 민소매가 너무 싫어. 아하. 제가 또 UFC에서. 야, 뭐야! 협찬을 또 받아왔어요. 와, 화이팅이 네. 보냈네! 와, 이거 UFC! 아, 이거 여기가 110이라가지고. 지금 하면 우리 UFC. 아. 아니 왜 그냥 마상동이네 마상동이야. 갈고리 걸고 싶네 그냥. 오디션을 하게 되는데 네. 당신은 왜 온 겁니까? 2시간쯤 잤을까요? 누군가가 동생이 전화를 해서 당장 오지 않으면 볼링공으로 대가리를 찍겠다. 아침에? 아침 저한테 아침이죠. 와 나 부지런하다. 누군지 몰라도. 그 와중에 저는 또 알았어 10분 안에 갈게 너무 피곤하지만 볼링을 한 판 치고 소신발언을 시키더라고요. 갑자기? 와 내가 소신발언을 시켰어. 네가 시켰잖아. 회사에 대해서? 어 그냥 볼링 치고 그냥 밥 먹으러 갔다? 네. 근데 뭐 불만이 너무 많아. 불만이 계속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얘기하게 되니까 아니 있어 말 나온 김에 당신도 한마디 하세요. 사실상 스타파 3,000만 원 너무 적어요. 내가 먹은 게 5억이가 봐. 광고판에서 뭔 모르는 애들 사회성도 모르는 애들 유동 20만 명 보내주면서 3,000만 원 애 장난이야? 이거 아니지.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발음이 여전히 구리더라고. 아, 예, 또. 아 이렇게 하면 운영자들이 성과가 없잖아. 이럴 거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이 친구도 거의 교포인데도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해보다부터 어떡해. 죄송하지만 만만씨 늘 말씀드리는데 놀이 아니고요. 놀입니다. 놀미 불마 놀미. 노는 기자예요? 아니 옥교 같은 거 놀비. 그러니까 놀비. 오대오 장기. 총장이랑 임시 학생회장. 네. 안녕하세요. 자꾸 이렇게 방송을 빙자로 특정 좋아하는 이성을 자꾸 만나는 기회를. 아, 내 소리 안 들려 진짜. 죽은데요 그게. 빨리 답부시오. 아 그러니까. 지원하신 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좋습니다. 음악 BJ, 바이올린 BJ 하고 있는 주이유라고 합니다. 아 주이유니 일단 네? 탈락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왜요? 오늘 운동화 나왔는데 청바지. 아~ 아니 저 챙겨왔어요. 맛대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좀 궁금한데 그쵸?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아 PT 경력이 얼마나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 저 한 6개월 정도. 너무 길게 했네요. 제가 악기를 해가지고 악력 이런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박수 한 마시죠. 이 중?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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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한다. 해봐. 다리 이거 싸움도 진짜 잘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 이겨. 준비 시작. 와 그냥 보자. 오빠보다 진짜 오빠 족밥이야. 나 신부님 달라봐. 저희 진짜 신부 진짜. 아 진짜. 시작. 와! 야! 어, 야! 야, 벌어져, 벌어져! 그만해! 그만해. 야. 아니, 약간 남자 약한 사람이랑 좀 맞다. 어! 잠깐만. 어, 준비, 시작!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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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치지 마! 여자분들 아세요! 준비. 그러니까 너, 내가 너. 시작! 아! 아, 이거는 세네. 주먹을 못 빼게 해줄게. 주먹 못 빼게 해줄게. 그만해. 진짜. 마지막 퀴즈야. 나는 살을 찌우겠다. 아니면 나는 살을 빼고 싶다. 뭐 이런 목표가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죄송한데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좀 허벅지 오므려 주시면. 일어서는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엉덩이가 약해. 아. 세상에. 아 이런. 세상에는 뭐예요? 이런 저희 부총장님이 장덩이 쪽에는 좀. 그런가요? 네. 엉덩이 장난 아니야. 엉덩이 우리 아니야. 와! 와! 예. 피아노 하시는 분들도 그거 막 그쵸, 산에서 행사 같은 거 하면 연세대예요? 네. 여기 왜 왔어요? 아, 이거는. 근데 보고 싶었는데 마실 때 모른다면서요. 부총장님 너무 견제하시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견제하는 게 아니야. 몇 살이시라고요?
마인드 쪽으로는 전 무조건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안녕하세요. 그 칠티어 프로토스 최소학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좀 멀리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게. 아 저 인천이요. 새벽이라서 상관없나? 새벽이라서 차 안 막히면 40분? 아니 차가 있습니까? 자차가? 아니요. 그 올 때마다 어떻게 해? 택시 타고 오시게 새벽에? 남의 방송으로 한 분도 안 켜줘. 어, 언니 내 방송이야. 아빠가 좀 잘 벌어요. 나 돈은 괜찮습니다. 어, 진짜? 잠깐 실례 좀 아버님이 어떤 종사하는지까지 말해. 아, 아빠 공장 하세요. 공장장 딸이구나. 한마리 형이 무슨 출신이죠? 비지하기 전에? 공장 출신. 공장 자리야. 나 일개 맞네. 나 터키 인도 애들하고 친했어. 마실 때 들어온다면 난 요 부위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다. 아, 우선 상의는 이번 생은 글렀거든요. 아~ 다시 아빠를 만나지 않는다. 아~ 그래서 허리랑 빵디 라인이라도. 아 라인.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예.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뭐 체육 시간 이럴 때는 뭐? 아프다고 앉아 있었죠. 언제가 들어왔어 이게? 제가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와 야무지게 피지. 쪼그려 앉아서 담배 필 때 엉덩이가 이만한 여자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런 거? 와!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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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똥 싸는 거 아니야? 보자고요. 아이고 이거는 애가 엄마 입고 울고 있는 거. 엄마 합격입니다. 2차로 올라가세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토크를 한다는 게 너무 웃기다. 이런 돼지가. 아니 근데 전문가들인 거 인정해줘. 인정해줘. 자 그러면 다음 분. 저 아프리카에서 그 음악 방송 하고 있는 이소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화정미가 라면을 심하게 먹고 왔다. 그러네. 이제 마시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아. 어제 이제 영상을 어제 영상으로 이제 좀 찾아보면서 운동하시는 거. 운동하는 거 보면서 아까도 밖에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어. 저보고 누구시냐고. 아, 그거 도착하고 커피한테 찾아보세요. 아이씨 있어. 아이씨인데. 아이씨가 너무 멋있어. 말하지. 말이 안 돼. 좀 약간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운동해서 키우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팔이 이렇게 몸에 비해서. 아니 이게 다선이야. 아, 터치해봐도 되나요? 아니 네. 네. 이렇게 봐라 근데. 왜요? 구나. 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메인이야. 메인이야 이게. 어 하고 싶은데 저도 한 거 맞죠? 어 이거 좀 맞아요. 해가지고 은근히 딱딱하시네요. 어 저도. 자 그러면 다음 분. 벌써 썸네일부터 합격인데? 걸어오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럼 합격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 30kg인가? 지금 아마데에서 7티어 테란 역할을 맡고 있는 이백조입니다. 아 처음 보시죠? 저 몰라요. 아 네. 보자마자 좀 누구 닮았어요? 마빈 박사?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당한 것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옷을 원래 스타일 케미들이 이게 국룰입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놀러라고. 그 몇 킬로세요? 지금 36kg. 야 이거 김봉주 씨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잡아봐. 아, 안 넘어지게 잡으라고. 네. 하나 간다. 하나 둘 셋. 와 그러네. 와 대박. 와 대박. 그렇게. 아이고 저한테 지금 올림픽이에요. 하나 둘 셋. 아 그래? 어, 하나 둘 셋. 야 진짜? 야 주먹치라고. 아 그래? 대놓고 왜 정색 그래. 정신없다. 왜 그러세요 우리, 진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한번 하자. 너도 이거 네가 이거 우리 해줘. 백조님은 신체적으로 어디죠? 저는 키우고 싶은 게 또리는 이제 여기 뭐 강남 압구정 이런 데 돌아야 될 것 같고 그치. 네, 아래 또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 어? 까매가지고 엉덩이 좀 있는 거야? 죄송하지만 좀 약간 유아 같아요. 여기를 키운다기보다는 살을 찌. 살을 찌워야 돼. 절컵 전문이야. 탈북스 지는 분. 그걸 갑자기 왜 얘기해요? 이거는 운동을 하면서 저랑 같이 매일 밤 한잔 하대에서 술 티어별로. 시험은 8티어. 말할 필요도 없이.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어머, 자, 야 이분도 확 끌린다. 어, 네, 들어올 때부터 네. 기운이 하나도 없네. 아 진짜 있습니다. 저는 웃기키즈에서 프로토스 하고 있는 후아라고 합니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기운이 없어. 저희 막 우리 카페에서 한 거야. 지금 기다리다가 좀 힘이 빠진 거야? 아니 아니요. 평소에도. 원래 좀 체력이 없어서. 말할 때도 기운이 빠지는구나. 시원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 때. 아 저는 그 보통 담당. 어 왜 헬스 학생 경력. 그럼 너의 롤모델은 오리야? 네.
근데 역캠 스타판에서 운동. 어, 그치. 어, 눈물로 벤츠를 샀는데. 어, 그치. 근데 그거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 아니 아니야. 보배드림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느낌이 바로 나거든요. 약간 패끈 냄새 나요. 예, 맞아요. 옷도 파란색으로 입고 왔어요. 진짜 왜왜왜 왜? 공주님 무친내여서. 아 무친내 파란색이라. 네, 근데 파란색도 시원찮은 파란색이. 그러니까. 이거 없어요. 이통 파란색이야. 그럼 체중을 좀 감량하고 싶어 아니면 체중을 좀 늘리고 싶어? 아 근데 체중은 운동에는 안 빠져서 제가 한약 그. 노인원데 아 근데 지금 우리한테 노인원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아 이분. 오~ 네. 안녕하세요, 여행비즈의 유주다입니다. 야 방금 들어오실 때 네네. 내가 낸데 포스 느껴졌어요. 아니 이번에 최근에 제가 사실 비키니 방송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아주 독보적이었을 정도로 힙이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 탑입니다. 네. 이분은 오! 너 스컹크 방구 끼는 줄 알았어. 여행 DJ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이렇게 제가 군대를... 사막으로 캠핑을 사막? 사막? 병원에 가든가. 오늘 운동을 너무 많이. 그래, 그래. 마실 때 지원했다는 거 뭔가 신체적으로 좀 원하는 게 있단데. 아, 저 운동을 진짜 못해요. 그럼 다 타고난 거예요? 벗겨나면 조금 살 많아요. 저희가 근데 그럴 기회는 없잖아. 저희에게 그런 기회는 없잖아. 뭐 원하는 부위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거 같아요. 완벽해.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럼 병원을 가셔야 돼요. 아니, 저는 저희 병원이 아니에요. 아니, 그 병원, 대학병원. 운동하고 그냥 맛있게 처먹는 대학이야. 더 안 좋아져. 그래, 더 안 좋아져, 오히려. 여자들은 다 알다시피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최근에 6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좀 살을 빼야 된다. 제가 급격하게 쪘어요. 이거는 합격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처방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왜 이래요? 아니, 나 사람을 살리고 가야지. 갑자기 다낭이다. 나 베트남인 줄 알았네. 다낭모아. 좀 말해도 돼? 우리 경력? 나 3kg 쪘고 얘 2kg 쪘고 1kg 쪘어. 나 머리가 아파. 운동이 빠져. 올라가시고. 오~ 오~ 자 그러면 다음 분. 아 씨. 야 이. 야. 누구냐면 순댕이라고 여름철만 되면 오는 모기년이 있어. 아 그래요? 예, 예. 해봐. 어? 여기서 해봐. 뭘? 고개. 오. 받을 것 같습니다. 모기가 또 왔죠. 예. 아 그때랑 좀 뭔가 다른 게 더 예뻐 보여? 저 공적인 자리에서는 너무 이렇게 반말을. 그러나 이 오리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자 일단. 근데 얘가 지조가 있는 게 다른 오디션은 안 나가는데 내 오디션은 많이 나와. 아 당연하죠. 몸매는 누군가에게 워너비가 될 만한 너무 비율도 좋은 몸매거든요. 맞아요. 컴플렉스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말라서. 네네. 저는 좀 핵빵디랑. 여기도 빵디. 아 여기도 빵디. 어? 자 오리 씨가 옆에 살짝 한번 써주시면 비교가. 네. 예, 왜냐면 또 너무 양악한 거야. 진짜 우리 순댕이 딱 말할게요. 맛있네에서 여기까지죠. 3대 측정 들어가면서 소주 3잔. 양주는? 양주보다 보드카. 야, 러시아 스타일.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계속 먹다가 1티어 되는 그림. 단 성장 드라마. 그렇지, 성장 드라마. 꼭 메이저가 아니고 바로 가시는 겁니다. 키 얘기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관자 드릴게요. 졸업 사진 찍어드리죠. 영정 사진으로. 이티 보드로. 우리 이제 3개월 만에 봤으니까 또 3개월 후에 보자. 왜 3개월마다 PCR 한 달 거는. 얘가 맨날 이런 컨셉을 잡고 있는데 안 미워. 알겠어, 넌 딱 분기별로 보자. 꺼져. 아 오케이. 그렇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분. 죄송합니다. 아 맞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홍준이 방송을 굉장히 즐겨 보는데 동시에 뚱뚱한 여자 환영이라고 바로 보자마자 이 새끼 나 지금 찾고 있구나. 얘 은근슬쩍 카톡을 하기 좀 민망한 상황이니까 아 이거 나 부르구나. 운동 영역이 많은 게 제일 짜증나. 예, 제가 4년 동안 PT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돈 한 6천 정도 썼습니다. 수영 일 수영 같은 경우에는 썸남이랑 같이 갔다가 제몸 보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크로스핏 2주는 뭡니까? 아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해서 크로스핏 갔다가 이제 한 3일 정도 알아두었어요. 아 핏벌리님 맞죠? 핏벌리님. 큰 유튜버, 대형 유튜버. 네, 네. 대형 유튜브랑 이제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했는데 손절당했어요. 안 돼서? 아 아까 만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지방 51%. 네, 저 51%입니다. 아 진짜? 네. 여기 있어 대형 선생님. 대형 새끼가 아니에요. 저희는 뭐 다이어트를 크게 강요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왕 할 거 즐겁고. 저도 그러니까 요즘 좀 외로워요. 혹시 여기도 누구 꽃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아, 꽃이 사람이 없어요. 오큐밖에 없어요. 오큐 가져가세요. 오큐는 좀 한 대 치면 부러질 것 같아요.
이제 CP가 이제 결승전 갔는데 간중석에서 지 새끼처럼 어떻게 알았어? 예, 팝콘 쳐먹으면서 또 보고 있더라고요. 에이, 햄버거 3개 먹었어요. 예. 예. 아니 반숙이는 지금 키우고 싶은 신체 부위가 있어? 키우고 싶은 신체 부위요? 죽었어. 또 키우면 죽어. 예. 마실 때가 이제 꽃이 처음에 몸 푸는 게 폼롤로 몸을 푸는 건데 마주실 누가 들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지게차 불러야 돼요. 일단 몸무게가 지금 98kg예요? 아 근데 먹어가지고 지금 세 다리 쓰고 나올지도 있어요. 오, 컨디션 네. 좋으면? 컨디션 좋으면 위에 가서 확인해볼게요. 네. 위에 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스타하다가 요즘 역행식 운영하고 있는 분. 자 일단 옆에 있는 새끼가 반했어요. 엄청 좋아해. 아니 막 한 번씩 눌러오더라고요. 네, 아니 옆에 있는 새끼가 반했어요. 아니 네모만 겁나 그리고 거리두기가 거리두기 해야 돼요. 야 그 네모가 술잔이야. 계속 그리고 있는 거야 진짜로. 몇 잔 먹을지. 아니 제가 PPT 하나 준비한 거 있어. 오 제로 투 한 시간을 이제 담배 피면서 한 시간 주는 거잖아. 3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맛있다는게 지금 아이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술살 아 아이템이 뭐냐면 다 아니라 살을 때리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아 저게 방탕복을 아니 오리씨도 아이템이에요? 저거 아니죠. 와 소리 봐봐. 잘 익었다 수박이 이렇게. 아니 술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술도 얼마나 드십니까 주량이? 아 요거는 그냥 아이 소주 한 병 정도? 한 병인데 술살이요? 근데 진짜 술자리를 주나? 야 맛인데 지원하는 되게 맛있거든요. 그 담배 태우시면서 제로투 봤거든요. 저 상상해 봤거든요. 담배 피면서 벤치 미는 걸 거. 아, 좋은데. 만다님은 위에서 뵙는 걸로.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 BJ가 되고 싶은 미또라고 합니다. 어, 말투가 되게 독특하시다. 그러네 좀. 이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왜? 도플갱어 보고 죽는다 하잖아요. 어. 다프랑 비슷하게 생겼어. 와. 아니 좀 닮았어. 아니 화장법만 조금. 어, 화장법만 고치면 다프가 더 이뻐. 저는요. 저는요. 귀여워. 자 이런 말 하길런데 살 빠지면 진짜 이쁘겠다. 지금도 이쁜데 이목구비가 워낙 뚜렷해가지고 어디 보면 아역 배우 같아. 그러니까 아까는 저는 그냥 귀엽다면서요. 근데 나 약간 얘 좀 무서운데? 야 너 괜찮은 애지? 동경이 헬스 2주를 해봤어요. 네. 왜 2주밖에 안 했어요? 무료 PT 3회를 받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어요. 잠깐만 근데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에요?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들고 왔는데 이거 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인간 키워놔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주님이 혹시 스트레칭 자세를 이렇게 오케이. 정확히 이게 1cm 앞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약간 그런 느낌 드네. 옛날에 내가 랄랄이 처음 봤을 때 와 얘 봐라 얘 잘 풀리면 진짜 잘 풀리겠다 대박나겠다. 싶었거든. 대박나겠다. 아기 동자가 들었나? 네? 많이 나오면 큰 방송에 오디션 이런 거 처음 나와보는 거예요? 내 방송 소개팅에도 나왔었어. 사탕 안 줬잖아요. 나 목청이 왔어. 왔는데 너 혹시 복용 중인 약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지? 뭐 진짜 한번 진지하게 운동해보고 싶어요? 마요통이 배에 생기다 보니까 마요통이 뭐야? 마요네즈 인간처럼 말이에요. 마요통이 살이. 이렇게 생겨서 살이 네. 대화하기가 좀 힘든 스타일이네요. 엊그저께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아직 외국에 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응원 땐가 진짜 마무리하시죠. 잠깐만 네. 나가. 컨셉이면 아니고 진짜 좀 특이하신 분이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저 컨셉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 맞죠? 왜냐면 아까 방송 없을 때 내가 그랬어? 프로그램 설명을 할 때 있잖아. 딱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합시다 박수 했거든. 근데 나한테 박수를 외쳐요 징그럽게. 아 그 진짜네. 아 안녕하세요 IFBB 엘리트 프로 들어옵니다. 봉준이의 운동하는 모습 봤잖아요. 네. 좀 약간 평가를 내리자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냉정하게.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너무 무거워서 못하겠는데. 이걸 연습으로 하거든요? 이 담배 뽑는 거? 박수 한번 주세요! 비시죠? 와! 이런 말 하는데 꼭지도 입으세요. 아니 나만 믿겠어. 왜 그래? 아니 진짜로. 야 이거 들어간다. 종이 들어간다. 와. 아니 근데 이게 네거티브 동작을 조금만 더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네거티브를? 예, 여기서 좀 잡아서 이 상태에서 내려서. 이
맛있나요? 네. 약간 이렇게 하면 패급 되는 건가요? 아, 아니야. 패급 아니고 전 동국이 형 랜선 제자기 때문에 네, 제가 맞아요. 예. 동국이 형이 항상 내 것 태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아, 네. 상대는 벤치프레스잖아. 그쵸. 맞아. 이것도. 와, 근데 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 어머. 아니. 맞아? 아! 아니. 그래서 네, 딱 저 친구 너무 기대했다. 네, 지금 페이퍼걸 나 가슴을 딱 대야 돼. 오! 오 뭐야? 오! 잘 놀랬어. 나 가벼워. 와! 와! 아야, 거짓말 하지 마. 올라가. 쪽구가. 아니. 저기요. 트레이너님들도 짜증날 때 많겠다. 맑게 못 알아먹으면. 뭐하지? 뭐해? 따라가봐. 야. 다치라. 우와. 균형 잡고 균형. 아니. 그러니까 오. 여기 앞에가 많은 사람이 안 된다니까. 아. 제일 진심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웃기려고. 아. 전문가의 눈에 보이는 그렇지, 보이지. 왜 웃기려고 한 거예요? 진짜 팩트. 진짜 팩트네. 진패. 강의를 같이 이용해서 당길 거예요. 네. 거의 다리로 하시네. 그니까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이게 드물어 먹어야 되는데. 와 진짜 해볼 사람. 네. 나 안 갔다. 내가 안 갔다. 탈락 아니야? 안 갔다. 왜 안 갔어? 갑자기 평창도 처음 봤어. 아기 2010년 했는데 처음 봤어. 탈락했는데. 안 갔다. 아기 동자가 와서. 수진아. 수진인가요 지금 수지? 야. 응? 나와. 아니, 얘는 피지컬만 좋네. 다치지 않게. 아, 근데 진짜 근데 몸이 점점 빨개져. 어디 아프세요? 몸을 야! 매달린 상태에서 10초 버티면. 아, 그치. 하나, 둘, 셋. 오. 야! 어때? 맛있어? 약간 지성은 약간 마운틴 고릴라 있지? 같이 봐! 맛있다! 매달리기 도전! 발 떼고! 매달리기 도전! 이건 안 된다! 야! 하지마! 얘네 엉덩이 떨어져도 하나도 안 아파. 엉덩이 뽑을 수가 없어. 에어백 있어요. 매달리기 5초 다리 떼기. 네. 안 됐다. 와. 혹시 여성분들 중에 무릎 꿇고 푸쉬업 말고 그냥 푸쉬업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저야. 우리 친구는 너무 좋은데 딱 여기까지. 내가 너 지켜줄게. 하나. 오. 야, 우리도 이 친구. 와 뭐. 잘해. 한 개만 돼. 오. 만수가. 자. 그대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런지. 아까 제로 투를 치다. 아니 그거랑 아니 어제랑 상관이 없어. 무릎이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네. 오케이. 저 조이스틱인데요, 그냥. 깜짝이야. 그냥. 아. 뒤에 뭐가 방석 같은 게 움직여요. 아, 예. 선생님, 모니터 해주세요! 아니, 이게 뭐해? 야, 이분은 걷는 것 같지, 이거? 아, 오케이. 그대로. 근데 얘는 운동을 잘한다. 잘해. 아니, 선생님 같이 잘한다, 얘. 선생님 같아. 만숙이가 하체가 약할 것 같아. 맞아, 하체 약해. 가보자. 그치. 소희. 야. 아니. 고백을 하자. 갑자기. 올라올 때 기합. 와. 나라.
아, 이거 잘해? 네. 네. 네, 약간 심사. 아까 상체보다 나왔는데. 아, 상체보다 나왔어. 아, 상체보다. 아까 진짜 돈 벌린 사람인데. 선생님 보셨을 때 운동 신경이 가장 이제 1등인 사람은 누군지. 주유님이 1등. 그리고 와, 이거는 좀 많이 빡세다. 아, 이 만다란. 운동 신경이 좀 약간 극과극인데 끊었다니까요. 만숙님은 장난으로 하셔서 그렇지 운동 신경이 있으신 분. 몸놀림이 좋아요. 아, 백조는요? 가르치면 몸무게 측량을 좀 잘 할 수 있어요. 서로 교환할 수가 있겠네요. 얘가 3명 있어야지 얘가 되거든요. 7살 때 몸무게. 7살 때 컨디션 좋은지 안 좋은지 한 번만 잴 수 있나? 아, 몸무게요. 네, 네, 네. 지금 공복이에요? 네, 공복. 뭐야? 야! 8점프로요? 다시. 어, 이건 버리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더 전해. 엄청 오래 기다리셨어. 4시간 기다려가지고. 라인업 빅터랑 육체인 빅터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섣불리 고점 바로 받는 건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분들은 단톡을 파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방고적으로 더 하는 게 좋아요. 유동적으로 갑시다. 진짜로. 티몬과 품바 편으로 일단. 가짜 엉덩이와 진짜 엉덩이를 찾아. 그러네, 가짜와 진짜. 다들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재밌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